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민법 의사표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잠깐 복습하기 위해서 기본서 60페이지를 펴보세요. 몇 페이지요? 네, 60페이지. 네, 60페이지 펴시면은 거기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 나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민법 563조에서 매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이란 말 나옵니다. 약속을 정하고 또 이쪽은 뭐 약정할까요? 네, 대금. 약정하면 여기서 뭐가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매매 계약이 떨어져요. 매매 계약. 자,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우리 시험의 테마예요. 테마.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양을 늘리지 마시고 왜 그런지 이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매 계약하면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자, 우리는 요거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총칠 갖다가 계속 포장할 거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 매매 계약이 약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약정하면 네, 뭐 한다고? 자꾸 제가 숨어서 미안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요걸 딱 표시해 놓고서, 야, 요걸 어떻게 포장해서 써먹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매매 계약 가지고 뭐 한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매매 계약 가지고 약정 가지고 뭐 했다? 포장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를 보고서 뭐 했다? 성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여기다가 효력이 있다 해서 효력이 있다를 유효라고 하시면 돼요. 유효.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냐면 성립했고 뭐 했다? 유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효력이 있다는 말은 해석해야 돼요. 이제 갑이 반대 거 달라. 뭐 달라? 네, 대금 달라는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을 갖다가 대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야 대금 뭐가 채권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만 다른 거지 결국은 쉽게 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은 뭐 달라? 재산권 달라. 똑같아. 그러면 뭐야 청구권 또는 뭐다? 채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정 계약이 뭐였다? 성립. 그럼 이걸 몸동작으로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에 치고 뭐한다? 성립하고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유효.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그러면 성립의 반대말이 뭘까? 성립 반대말이 뭘까? 아니 불자 불성립이겠죠. 뭐다? 그 위에 반대말이 뭐겠어요? 무효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성립한 다음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기다 제가 이걸 좀 쓰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좀 표시를 다시 쓸게요. 매매 계약이 있다. 매매 계약이 뭐 했다고요 지금? 응? 이걸 두고서 뭐 했다고? 성립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그럼 성립한 다음 뭐가 있다? 유효.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성립한 다음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유효란 말이에요. 그럼 성립의 반대말이 뭐다? 아니죠. 불성립이에요. 그럼 성립한 위에 반대말이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럼 이제 이거 보고서 특징이 보이면 여기서 말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럼 요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약정 성립했을 때 하면서 불성립이 아니고 뭐다? 성립.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러면 유효란 말을 하기 전에 무효가 아니고 유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치면서 뭐 한다? 아니.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 그 다음에 내려와서. 무효가 아니고 유효.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무효인 계약도 성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을 묻자 들어가면 다 없다, 그리고 다 깡그리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성립 반대는 뭐고 성립이고.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뭐야 문장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불성립하고 성립의 가장 공통적인 글자가 뭐예요? 공통적인 글자가 뭐예요? 성립이죠? 그럼 여기다 뭐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말 만든 거 이렇게 성립 요건. 무효 유효는 효력.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이 말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60페이지 보시면 이 책의 특징이 이 강의 노트 따라서 계속 읽으세요. 뭐 따라하세요? 그러면 실력이 늘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60페이지 맨 꼭대기 보시면 C 해가지고 법률행위 무슨 요건? 거기 성립자 보여? 성립만 동그라미. 그 다음 효력 보입니까? 네. 그렇고 그 성립 요건 뭐 있어요? 여기 당사자 존재, 그 다음에 목적 존재, 그 다음에 의사표 존재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은 당사자만 붙였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밑에 표를 먼저 보면 성립 요건은 나오잖아요. 뭐하고 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표 나와요. 그럼 내려와 가지고 무슨 요건 들어와서 그 나오잖아요. 무효 아니면 뭐다? 유효. 그럼 제가 이거 어디서 뽑아온 겁니까? 이 내용을. 아니 여기서 몇 주에서? 그 여러분들은 뭐야? 괜히 아무 그거 보면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근데 매매라는 걸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몸동작 하면 되잖아. 먼저 뭐 치고 약정 하면서 마음속으로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했다. 이게 무슨 기도하는 것 같아. 그죠? 내려와 가지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 이거 가지고 총칙을 계속 울고 먹는 거야. 이 틀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성립 요건 들어가서 그러면 다시 또 제가 무효가 다시 또 뭐다? 무효가 다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응? 유효가 몇 번, 몇 번 있다? 3번, 4번 있어요. 그래서 리듬을 타기 위해서 제가 뭐요? 불성립 아니고 성립? 내려왔어. 어? 1, 2, 3, 4 할 때 재미없으니까 뭐 한번 찔렀다가 내렸다가 뭐야? 1, 2, 3, 4 하잖아. 그럼 1번이 뭐예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 불확정 뭐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 이거는? 확정 무효가 되고. 3번은? 네. 불확정 유효가 되고. 4번은? 확정 유효가 되는 거예요. 계속 고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무조건. 1, 2, 3, 4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성립 요건이 있으면 성립 요건에 지금 성립 있잖아요. 성립. 그죠?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효력 요건 들어갈 것이고. 그럼 성립 요건의 첫 번째 타이틀이 제목이 뭐예요? 당사자. 네? 당사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사자. 그럼 당사자는 효력 요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당사자 효력 요건 들어가면. 네? 아니, 거기 무슨 능력 나오잖아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권리 능력은 생각하지 마시고 행위 능력하고 의사 능력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당사자 성립 가지고 내려와서 능력 두 가지 비교가 돼요. 무슨 능력하고? 예? 행위 능력이란 말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네, 의사 능력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습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하면 당사자 성립하고 내려와서 법률 행위 능력하고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제목을 기억해 내란 얘기예요. 요거는 무슨 능력이에요? 법률 행위 능력. 해놓고 요거는 기억하는 것은 요 밑에다가 만 19세 기억하면 돼요. 몇 세요? 만 19세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19세 미만인 자는 무슨 자예요? 미성년자. 그럼 왼쪽은
법률행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법률 능력 없는 미성년자랑 법률행위 능력 있는 성년자랑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 뭐요? 나중에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말이에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골라야 돼. 1, 2, 3, 4 중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3번이었습니다. 몇 번?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다가 실제 뭐 하면? 취소하면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취소를 포기하면 4번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몇 번이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3번. 그러면 이쪽 가서 봤을 때 의사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그럼 같은 능력인데 이쪽이 몇 번을 잡아먹었으면 몇 번을 위치했으면 3번을 했으면 찍는 거예요. 얘가 몇 번을 했으니 벌써 3번을 자리 잡았으니까 얘는 몇 번이 아닐 것이다. 3번이 아닐 것이다. 그런 찍는 게 그게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잘 찍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완벽히 이해하는 거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야? 추측해 찍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에게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됐어요? 다음에 이제 목적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고요? 목적.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확정.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타당성. 그러면 토지를 매매했어요. 뭘 매매했다고요? 그 매매 목적물은 뭐예요? 토지죠? 매매 목적은 뭐예요? 아니죠. 아니, 조심하세요. 매매의 목적물은 토지지만, 매매 목적은? 아니, 주세요. 파는 사람은 주세요. 매도인의 목적은 뭐야? 약속대로 뭐 주세요? 돈 주세요. 사는 사람은 재산권 주세요.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과 목적은 같은 게 아니에요. 매매 목적물하고 매매 목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네. 그러면 그 목적 뭐 달라? 뭐 달라? 이거 뭐 달라? 뭐 달라? 대금. 점잖게 뭐야? 대금? 청구권. 또? 응? 무슨 권? 네. 재산권, 청구권. 이 목적이 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러면 이제 저기 아까 당사자 성립하고 내려와서 의사 능력과 법률행위 능력. 목적 성립해 놓고 내려와서 뭐다? 확가 적다. 무슨 적다? 요렇게 요 틀만 계속 갖고 계세요. 그러면 확정은 당시 확정돼도 좋고요. 당시 또 장차 확정돼도 좋다. 근데 만약에 확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1, 2, 3, 4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1, 2, 3, 4 중에서 1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무슨 무효? 확정 무효. 자, 가능에 받는 말은 불가능, 불능이죠. 그죠? 불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기준 전에 불났거나 뭐에 불났거나 전에 불났거나 후에 불났거나 둘 중 하나죠. 그래서 전에 불난 것을 책에서는 원시적 불능. 무슨 불능? 네, 원불이랍니다. 요건 똑같아. 후발적 불능. 글자를 맞춰드린 거예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몇 번일까요? 1번 아니고요. 2번입니다. 몇 번도 아니고. 자, 후발적 불능은 계약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럼 계약 자체는 뭐로 봐야 돼요? 2번 아니죠. 몇 번? 4번으로 보는 거예요. 뭐하다? 유효. 그러면 달라는 효력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데 불이 왜 났을까?
나중에 불이 왜 났을까 가지고 따져 들어가면 누가 불을 냈거나, 아니 매듭이 불을 낼 수도 있고요, 누가 불을 낼 수도 있고요, 매순이 불을 낼 수도 있고, 또 제 3자가 뭐 불을 낼 수 있겠죠. 그럼 그 불난 원인에 따라서 또 따져 들어가서 또 뭐야, 해결하는 거예요. 법이 유효무효 끝나는 게 아니고 효력이 있는데 만약에 달라는 효력을 못 주면 거기에 따른 뭔가 또 절차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면 위에서부터 딱딱딱딱 순서에 따라서 요럴 땐 요렇게, 그거 지나왔을 땐 요건 요렇게, 이렇게 분해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무조건 너 잘못됐고 무조건 네가 다 옳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매둔이 불냈다, 매순이 불냈다, 그러면 내용에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원시의 불능에서도 뭔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은 나중에 어디서 계약법에서 채권법에서 나중에 논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은 이런 거 논의하는 게 아니고 1, 2, 3, 4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 갑니다. 적법성 할 때 법은 뭐죠? 법은 법. 강행법규. 무슨 법규? 그래요. 법, 강행법규. 강행법규는 두 가지 나누죠? 무슨 규정하고? 단속규정하고 무슨 규정? 효력규정 두 가지 나눕니다. 단속규정 위반하면 처벌은 받지만, 네? 1, 2, 3, 4 중에서 어디예요? 네? 4번이죠? 뭐다? 유효. 효력규정 위반하면 몇 번이요? 효력 위반하면 이건 용서가 안 되죠? 몇 번? 2번. 됐죠? 다음, 타당성은 선풍기 무효라 씁니다. 무슨 무효? 선풍기 무효라고 제가 합니다. 103조입니다. 그럼 선풍기도 몇 번이에요? 선풍기도 무효니까 몇 번? 2번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뭐 해드리냐면 소속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져요. 자, 비교해 봅시다. 여기 적법성 효력 들어가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면 선풍기 타당성도 들어가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글자가 같겠네? 무슨 무효? 확정 무효는 같아요.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적법성 네? 효력 들어간 이 무효하고 타당성 들어가서 여기 선풍기 들어간 이 2번하고 차이가 뭘까는 얘기예요. 이쪽은 효력이 없다. 똑같죠 지금. 효력이 없다는 달라는 것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 이쪽도 뭐하기 전이면 이행 전. 이쪽도 뭐하기 전이면 이행 전이면 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똑같아요. 이게 무의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이행 후가 문제가 된다. 뭐가? 이쪽은 이행 후면 이쪽은 뭐 할 수 있다?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반사회의 질서 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다? 이쪽은 뭐라면? 이행 후라면 이쪽은 뭐 할 수 없다는 거다? 반환받을 수가 없다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60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60페이지하고 거기 몇 페이지요? 61페이지에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강의 노트는 여러분들이 뭐한다? 앞에 내용을 읽어가면서 자꾸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왼쪽 오른쪽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공부해야 되죠? 여기서 그 다음. 아니 여기 벌써 여기 당사자 있고 지금 여기 뭐였어요? 여기 당사자 있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코스가 뭐 들어왔어요? 목적 들어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지금 다음 코스가 뭘 봐야 돼요? 다음 코스가 의사표시를 봐야지. 의사표시를 무슨 표시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62페이지가 의사표시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표시요? 네.
공부하다가 생략한 것들은 일단 넘어가세요. 네, 그 부분은 언제 3월, 4월 다시 와서 할 때 설명하면 되잖아요. 지금 흐름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는 어디입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 무슨 표시요? 네, 의사표시 왔어요, 드디어. 그럼 의사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 당사자 성립 내려와서 효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성립, 효력 내려와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의사표시 내려와서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놔야지 이제 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틀이 없으면 뭐 하는지 모릅니다. 틀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하고 뭐가 같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 가장 그 마음속 의사하고 표시가 뭐하는 게 좋아요? 같은 게 좋죠. 일치하는 게 좋겠죠.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죠. 다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알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또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자,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속된 말로. 속된 말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뭐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 어디서 뻥치고 있어.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청문회 가면은 국회의원이 증인한테 묻잖아요. 언제 당신 이러한 거 한 적 있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 아니, 모릅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본인도 얼마나 답답할까, 그죠? TV 딱 촬영하고 있죠. 그러면 그 검사 출신들이 국회의원들은요,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 몰라요. 알아요. 안다고. 왜? 경험이 있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거기서 부는 순간 그냥 끌려들어가니까 펌을 버텨보는 거야. 그러니까 청문회 보세요. 보면은 참 옷이 날개란 생각 안 들어요? 옷이 날개.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양복 입고 나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뭐로 들어가? 수의. 그것도 직구께 직구 사진을 갖다 인터넷에 올려놨잖아. 왼쪽은 양복 입은 사진하고 오른쪽은 수의 입은 사진. 그러면 허망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 쪽에 들어가면 나오든지 뭐 하든지, 아니 거기서 그 짓을 하든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지도 하면서도 뭐 할 거야, 지도. 자기도 전달하면서 속을 거야. 아이, 쟤도, 이거 해도 뭐 한다?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 상식이 맞아야 돼. 아니, 보통 봤을 때, 아,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이 정도 선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뭐야? 그냥, 없는 거야.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뭐 한 거야? 개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게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유라 때문에 그 중고등학생들 열받아서 막 화냈었죠. 대학생들도. 또 보니까 이번에 또 그것이 알고 싶대. 또 난리 나는 거야. 거기도 뭡니까? 경찰, 순경 경찰 뭐죠? 그 뭐 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 노량진 또 학생들이 경찰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받는 거야. 그거 되려고 진짜 얼마나 힘들고 고민하는데 안 되거든. 공정해야 되거든. 자, 어쨌든. 이 거짓말 한단 말, 거짓말. 그러면 이 책에다가 거짓말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책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고치는지 아시죠? 이걸, 이렇게 고친 거예요. 허위 표시.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자꾸 포장해가지고, 모르게 적어놔야지, 국민들이 모를 거 아니야. 허위 표시를 하는 겁니다. 딱 모르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허위 표시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허위 표시를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짜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요. 자, 혼자 하는 경우는 국회의원이 질문합니다. 너 이거 알지? 뭐로? 그러면 저 증인이 혼자 거짓말 한 거지 국회에서 짜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뭐 이게 둘이 국회의원하고 누구하고 뭐 증인하고 뭐 사전에 뭐 해가지고 그런 경기사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 짜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짜고 한 거 아니오. 그러니까 뭐야? 혼자 허위 표시가 있고 뭐가 있다? 그럼 혼자란 말을 갖다가 책에다가 혼자란 말은 안 쓰겠죠. 그게 뭐다? 단독. 뭐란다? 이걸 단독 허위 표시다 적어 놓은 거야. 이거. 무슨 표시요? 단독. 짜고는 통정이란 말 적어. 통정. 모르고 하는 것은 차고. 뭐라 한다? 차고를 하는 겁니다. 뭐다? 차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치하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봤더니 사기. 뭐가 들어오면? 사기가 들어오면 일치해서 계약을 해요. 그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안 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의사표시가 여기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몇 가지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고요? 단독 허위 표시. 이게 107조. 통정 표시가 108조. 착오가 몇 조다? 109조. 사기가 110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럼 여기 일치하지 않은 경우 나왔죠. 그 다음에 일치하는데 하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불일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일치는? 네 가지죠. 세 가지죠. 뭐? 107, 108, 109, 110. 그럼 조문이 어떻게 돌아요? 조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네 가지 조문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무슨 표시가 있고요? 단독의 표시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고 통정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고 착오가 있고 사기가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이 기억하는 방법은 자, 여기 무슨 표시죠? 단독의 표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자, 다리를 하나 들면 돼. 외나무 다리, 외다리. 하나잖아요. 그게 무슨 표시? 단독의 표시. 통정은 내리면 돼. 단독의 표시, 통정. 그리고 왼손 올려보세요. 이거 차고 오른손 올리세요. 사기. 그러니까 뭐야? 의사표시 성립. 내려와서 다리 하나 들고 단독 허위표시 힘들어. 통정 허위표시 왼손 올리고 차고 오른손 올리고 사기. 기억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매일 연습해야 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당사자 성립, 내려와서 의사능력, 행위능력, 다시 왼쪽 와서 목적 성립, 효력은 확과 적다. 예? 그 다음에 의사표시 성립, 다리 하나 내리고 단독 회의표시 힘들어, 통정 회의표시 올리고 차고 사기.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 틀만 이렇게만 갖춰주시면 그다음부터 제가 말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께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표시요? 단독의 표시, 무슨 표시?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뭐예요? 차고, 사기. 그럼 이제 하나씩 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단독의 표시 바로 들어갈게요. 자, 107조 있는 것으로 가봅시다. 107조. 자, 65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65페이지 여기 나옵니까? 단독 허위 표시, 통정, 착오, 사기각만 나오죠?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다리 하나 들고 단독, 내리고 통정, 왼손 올리고 착오, 오른손 보다 사기강박. 틀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갑시다. 107조. 제목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어? 아니네. 단독 허위 표시가 아니네. 야, 이제 별명이 있어요. 별명. 자, 107조 조문에 집중하세요.
밑에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1월 2월은 그 조문이 어떻게 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걸 분해한 것이 밑에 내용들이에요. 멋을 부렸단 말이에요, 밑에. 그러니까 107조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거기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가로 묶으세요.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그게 속된 말로 거짓말이에요. 뭐다? 거짓말. 근데 책에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허위 표시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자,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1, 2, 3, 4 중에서 몇 번이에요? 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럼 왼쪽에다가 1, 2, 3, 4 중에서 몇 번 쓰셔야 돼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이다? 4번. 4번이에요. 자,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거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가로 묶으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앞에 진이 아님이란 말 있죠. 그건 뭐죠? 거짓말을. 또는 뭐요? 허위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간단하죠? 무효는 몇 번이죠, 그러면?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그러면, 이 107조 1항 가지고, 뭐가 있냐면요, 사직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는 경우? 사직서. 자, 그럼 여기 우측에 관련 판례 있죠? 67페이지에. 네? 거기다 체킹해 놓으시고요. 체킹해 놓으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표를 뭐해도 제출하더라도 이를 뭐요?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형식상 누구? 이 세상 앞으로 사직원을 뭐했다? 제출한 경우. 학교 법인이나 그 뭐요? 이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뭐요? 자, 아니라면 가로 묶으세요. 아니라면, 라면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라면 있어요. 그 아니라면을 어떻게, 아니라면 내, 라면을 이렇게 봉투를 열면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 잘 보세요. 이게 알았거나 이를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했잖아요. 그럼 아니라면 갖다가 봉투를 열면 그 안에 말이 바뀌어야 돼. 뭐라고? 아니, 알았거나 반대말이 뭐요? 몰랐다. 엔드 그리고 알 수도 없었다. 그게 아니라면이야. 아니, 그 아니라면 끓여 먹어야 될 거 아니오. 앞에 거 있잖아요.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다음 뭐요? 아니라면 있으니까, 그럼 아니라면 끓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될 거 아니오. 뭐라고? 알았다. 반대면 뭐요? 몰랐다. 엔드 그리고 뭐요? 알 수도 없었다라면,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뭐예요? 유효. 사직서 수리한 것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립대 조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사직서 냈으니까 학교에서 그만두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직서 수리한 것은 뭐하다?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교수가 뭐하고 싶으면? 복귀하고 싶으면 저 법인이 나의 진이 아님을 저쪽이 뭐했다?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다를 입증해서 뒤집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못하면 그냥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다.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렇고 107조 1항하고 한번 뭐한다?
맞춰보세요. 그러면 뭔가, 아, 그렇지, 그렇지. 바로 적용한 거니까. 그러면 단독 코에피시는 원칙이 뭐라는 거예요, 원칙이? 앞에 거. 유효. 유효는 몇 번이죠? 4번이란 얘기요. 근데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다 또는 알 수 없으면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효는 뭘 얘기하는 거죠? 무효는 2번을 얘기하는 거죠? 몇 번 아니고. 그러니까 원칙, 유효로 갔다가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없으면 무효. 그러면 거기 사립대학교 조교수, 조교수하고 여기 학교 법인이 있으면 조교수는 다시 복직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뭐라고 떠들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고, 법인은, 아, 네가 사실 내는데, 잘렸는데 뭔 소리 하느냐? 유효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요? 입증 책임. 그렇죠. 그래서 나온다.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효력 요건 하는 건 효력 요건. 효력 요건 한쪽은 무효요, 유효할 때는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 무효를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그러면 107조는 간단하게 나왔죠? 원칙, 유효, 예외 뭐다? 무효.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정 가볼게요. 어디 간다? 통정 가보겠습니다. 통정, 통정 넘겨보세요. 자, 통정, 통정 가보세요. 자, 70페이지 있어요. 몇 페이지죠? 70페이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 108조. 상대방과 뭐 한 거? 짜고 한 허위사 표시는 뭐다? 무효. 아, 간단하네요. 짜고 했습니다. 짜고 하면 왜 무효입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8조는 뭐다? 없어, 뭐. 그냥 바로 무효예요, 무효. 무효는 몇 번이죠? 2번이죠? 그러면, 요쪽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뭐 했을 때, 갑하고 을하고 뭐 한 게 아니고, 짜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허위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을이 인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원칙 뭐로 갔다가, 유로 갔다가, 얘가 거짓말하는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걸 인식하면, 안다면, 그때는 뭐로 간다? 무효로 가는 거예요. 근데 통정의 표시는, 통정의 표시는 이쪽이 허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 당시부터 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표시를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상대방이 인식을 못한다고 판단해서 원칙은 유효로 갔다가 상대방이 나중에 그 사실을 인식하면 무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통정은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으니까 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일단 허위 표시부터 먼저 익히려고 노력을 하세요. 뭐부터?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은 뭐 일종의 연습한 거예요. 어떻게? 자, 연습 정리합시다. 당사자 해고, 당사자 성립해보세요. 내려와서 효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밑에 건 몰라도 좋아요. 답 못해도 좋다고. 제목을 기억해놓으라고. 두 번째, 목적 성립하고 내려와서 효력,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다음, 의사표시 성립하고 내려와서 다리 하나 들고 단독 허위표시, 통정 허위표시, 차고, 사기. 예?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 당사자 소속이냐, 목적 소속이냐, 의사표시 소속이냐. 그럼 나중에 찍을 때 편해. 제가 뭐 말할 때 딱딱 표시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 위력을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첫 번째 시간 뭐 하는 거예요? 효력 요건. 당사자 성립, 내려와서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
성립 내려와서 효력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의사표시 성립 내려와서 다리라 들고 단독 의 표시 통정 의 표시 착오 사기 그러면 총칙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어느 페이지를 피셔 가지고 34페이지 몇 페이지요? 거기 일반적 무슨 요건하고요. 성립 요건하고요. 또 일반적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몸동작으로 하면 되잖아요. 몸동작으로 그걸 한 달 동안 하세요. 한 달 동안. 그러면 1월 2월은 이것만 해도 관계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1교시는 일단 여기까지 무슨 요건 효력 요건 복습했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의사표시 갈게요.